와우,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5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울다 지친 예레미야 선지자가 놀랍게도 다시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남은 자를 두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둘째, 그 남은 자들과 후손들, 즉 다니엘, 에스겔,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들이 배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소중한 진실은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멋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첫째,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인 심판과 구원의 방주를 시작하셨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둘째,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인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세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셋째,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인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넷째, 사무엘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인 미스바 세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다섯째, 예레미야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새 언약 예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섯째,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새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은 자의 탄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여러 가지 비유로 노래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표현한 그 고통의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렇게 고통과 절망을 노래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다시 구원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려오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므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벨론에서의 징계 7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자고 말합니다. 둘째, 멍에를 메자고 말합니다. 멍에를 메는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셋째, 땅의 티끌에 입을 대자고 말합니다. 이는 징계를 당하는 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티끌이 닿을 정도로 숙여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넷째, 치욕을 당하자고 말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섯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인자와 긍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 번째 포인트,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이며 둘째, 이방 민족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은 계속됩니다. 먼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한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배로운 젊은이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역임이 되었는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자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존귀한 자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비로운 부녀자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탄식을 마친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첫 번째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털을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며
그들은 메인과 같아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음을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둘째,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두 번째 책임은 남유다가 이방 민족을 의지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남유다는 나라가 풍전등화였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끝내 외면하고 계속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멸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돔의 멸망과 남유다의 회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즉 에돔과 이스라엘 두 형제 나라를 놓고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 멸망할 것이지만 야곱의 후손들인 남유다는 바벨론에서의 징계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멸망의 참담한 상황을 자세하게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참담한 상황과 그들이 받은 치욕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에 예레미야의 애타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이들을 대표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남유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민족과의 동맹을 맺어 의지하려 했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모든 결과는 조상들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남유다의 죄악 때문임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죄를 고백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황폐해진 남유다의 모습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참상에 대한 탄식 가운데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남유다의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죄악의 역사를 덮고도 남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멸망의 어두움을 뒤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평생 동안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동시대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면당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사장 나라 남유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 되는 놀라운 꿈을 끝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3장에서 5장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극한 절망과 고통은 오히려 또 다른 소망을 잉태했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추스를 수 없을 만큼 지쳐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초와 재난으로 인한 낙심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조롱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는 황무지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꽃과 같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미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오바댜 1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예수님과 헤롯 때까지 이어집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족과의 긴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에돔족은 야곱과 에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둘째, 두 민족은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돔 땅을 지나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우회해서 충돌을 피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형제 나라인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넷째, 사울 왕 때 두 민족 간의 관계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다윗 왕 때의 두 민족 간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솔로몬 왕 때 두 민족 간의 관계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남유다 여호람 왕 때 두 민족 간의 관계입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남유다 아마샤 왕 때 두 민족 간의 관계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다섯째, 결국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남유다를 침략하는 바벨론 제국을 도와줍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 일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에돔의 멸망을 간구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여섯째, 에돔족인 헤롯이 로마 제국의 분봉왕으로 유대를 다스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는 169일 통수에서 살펴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에돔의 심판, 그리고 218일 통수에서 살펴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에돔의 심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멸망이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바디아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으로 남유다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었으며 성경에는 10명이 넘는 많은 동명이인의 오바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2일 왕상 18장의 내용 중에 아합의 폭정 중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 공개하며 살렸던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본서 오바댜를 쓴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 글이 오바댜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에돔의 멸망의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에돔의 교만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지.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족은 세일산에 거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족을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세일산은 가파르고 험한 산으로 동굴 등의 피난처도 많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특히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그 입구가 절벽 사이에 난 좁은 곳으로 외적의 침입이 쉽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에돔인들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돔족이 살던 곳은 국제무역의 요충지로 에돔을 횡단하는 왕의 대로가 있어서 고대 상권의 중심지였고 그로 인해 에돔은 매우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돔이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래된 형제를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에돔의 멸망의 두 번째 이유는 에돔족이 형제를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뭐뭐 할 것이 아니며 라는 표현을 8번이나 말씀하시며 그들의 악한 행동을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에돔의 악한 행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유다의 멸망을 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외친 것입니다.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둘째, 바벨론 제국이 약탈을 시작하자 그들과 함께 남유다를 약탈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셋째, 남유다 백성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막고 남은 자들을 바벨론 제국에 넘긴 것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에돔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형제국인 남유다에게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남유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날 형제의 곤란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다른 모든 민족들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즐거워한다 해도 에돔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억울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에서와 야곱의 형제였던 때가 기억도 나지 않는 오래전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 오랜 세월을 각기 다른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본래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형제임을 강조하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 멸망 때 바벨론 제국을 도운 에돔은 오히려 바벨론 제국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수탈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바벨론 제국에게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수탈되고 완벽하게 사라지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즉 에돔이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 열방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만국을 벌할 날은 1차적으로는 당시의 남유다 주변 나라들의 멸망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모든 나라를 향한 심판의 날, 곧 아모스, 스바냐, 요엘이 외친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일찍 에돔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줄과 멍의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에돔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그들의 교만과 형제를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오바디아는 야곱과 에서 두 민족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한 장으로 가장 짧은 구약의 오바디아와 신약의 빌레몬서를 다음과 같이 통으로 살펴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바디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인데 이를 오바디아 선지자가 제사장 나라 관점으로 에서의 후손을 책망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리고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로마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오네시모를 종에서 형제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성경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바댜 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멸망을 선고하신 이유는 그들이 칼을 들고 그의 형제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바위틈 요새에 거하며 그 중심에 교만이 가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돔은 형제의 나라인 남유다가 위기에 처하자 형제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형제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도록 적에게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에 협조까지 했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족의 멸절까지 언급하실 정도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방치하는 방관자이며 형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핍박자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형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신뢰와 화평을 만들어가지 못한 그들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역대상 1장에서 3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작과 끝에 열왕기와 역대기를 선물로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선물 열왕기를 받고 그 선물 덕분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놀라운 극상품 무화과로 변모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후 하나님께서는 귀환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선물로 역사를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 70년 시작의 선물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흥망성쇠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또한 남유다의 멸망 기록입니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둘째, 역대기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마도 대략 2차 포로 귀환 이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게 보면 역대기에서 공부해야 할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리고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지킴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를 2차 포로 귀환 이후의 기록으로 보는 이유는 역대하 말미와 에스라 서두가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된 점으로 미루어 역대기는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초대왕 사울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의 이야기로서 특별히 남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안정적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더불어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7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의 저자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올바르게 수행될 때 이스라엘이 큰 복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 속의 대표적인 역사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명기의 역사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2개월여 머무는 동안 모세가 만나 세대들에게 들려준 지난 광야 40년 역사 이야기입니다. 둘째,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총 42명의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셋째, 역대기의 역사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죽음부터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성경 속 족보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언뜻 보면 족보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의 족보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창세기의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족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둘째, 제사장 나라 언약 이후의 족보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처벌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셋째,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 복은 천대까지 그리고 악은 삼사대까지 보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족보 이야기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먼저 역대기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창세기 1장의 아담으로부터 다윗 가문의 족보 그리고 다윗 왕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2000여 년의 족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역대상에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태가 유다를 높인 이유는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이며 또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의 글쓰기는 역대기를 잘 공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에서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2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담에서 에서까지의 족보를 통해 장자권은 야곱에게 주시지만 에서에게도 민족의 복을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담에서 시작하여 노아와 세 아들까지의 족보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창세기 5장의 내용을 홍수 이전의 족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역대기 족보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와 유다 왕들의 근본이 어디서부터인지를 밝혀줍니다. 이 장구한 역사는
읽는 이들로 하여금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아담에서 출발하여 셈, 함, 야벳으로 이어진 족보는 점점 이스라엘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들은 이러한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구한 역사를 읽으며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볼 것입니다. 둘째, 노아의 후손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입니다.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먼저 노아의 후손인 야벳, 함, 셈의 계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들인 니므롯과 바벨탑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수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연걸이며 노아의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계보를 마지막에 배치하여 아브라함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의 기자는 홍수 이후부터 기록된 창세기 10장과 11장 내용을 아브라함 족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욧이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물론 아브라함의 장자권은 이삭에게로 돌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민족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역대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된 창세기 25장 이스마엘 족보의 내용을 역대기에서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넷째, 이삭의 두 아들 중 에서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물론 이삭의 장자권은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 주어졌으나 에서에게도 민족의 복을 주어 에돔족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부를 야곱에게 판지라. 이후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자손에 대한 기록을 역대기에서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에돔은 이스라엘 왕정이 있기 전에 왕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혈통세습은 아니었음을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족보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1장에는 이렇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와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에게로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에게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처럼 족보에는 시간이 담겨 있고 사람이 담겨 있고 그에 따르는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 교육되고 전승되는 내용이 족보에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열두지파의 시작과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 다윗에게서 성취됨을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야곱 즉 이스라엘로부터 열두지파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지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로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유다의 족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이처럼 역대기 족보의 중심은 유다지파 그리고 특별히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는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에서는 많은 족보들 중에서도 유다지파를 중요하게 드러냅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잠깐 이새의 아들들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 16장에서는 이새의 아들들이 모두 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역대기에서는 이새의 아들들은 모두 7명이고 다윗에게 누이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계속해서 유다 자손들의 족보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다의 손자 헤스론의 자손, 즉 갈렙의 자손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또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스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이렇게 역대상에서는 유다에서부터 다윗에게 이르는 동안 유다지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헤스롤의 아들 갈렙의 족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이 갈렙의 아들 중 하나가 바로 훌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또한 유다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이 성막 제작을 위해 하나님께 지명을 받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유다지파의 족보를 읽다 보면 눈에 띄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직후 아말렉과의 전투 때에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받쳐 주었던 훌, 그리고 광야에서 회막을 만들 때 책임을 맡았던 기술자 부살렐,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갔던 보아스, 이런 훌륭한 신앙의 계보를 따라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온 것입니다. 둘째, 갈렙 자손들의 이름은 많은 유다 성읍의 이름과 같습니다. 헤브론, 다뿌와, 세마, 마온, 기부와, 기랏 여아림, 베들레헴, 소라, 에스다울 등입니다. 이들을 통해 유다의 성읍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의 족보는 예루살렘이 왕성할 때뿐만 아니라 멸망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지파 다윗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첫째, 다윗의 아들과 딸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먼저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이 헤브론 7년 6개월 동안 유다지파를 통치할 때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루살렘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과 딸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과 딸입니다. 역대상에서는 유다지파의 족보 후 바로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주신 복의 성취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태어난 아들로 예수님의 부계의 계보가 됩니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또한 누가복음 족보에는 예수님의 모계의 계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맞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때부터 600여 년이 지나 힘겨웠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처럼 찬란한 다윗의 일대기는 한낱 전설 같기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다윗과 같은 인물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던 다윗의 삶을 드러내시며 지금까지도 그 민족을 향한 희망으로 남유다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족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솔로몬에서 시드기야까지 다윗의 후손들로 왕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하지만 다윗의 족보에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빠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겸야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이처럼 비록 시드기야를 끝으로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왕위는 완전히 끊어졌지만 다윗의 혈통은 이렇게 계속 보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은 보존하시고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수룹바벨은 이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1장에서 3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열 때마다 놀랍게도 역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째, 입 가나안을 앞두고는 모세 오경 역사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둘째,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는 열왕기 역사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 공부하라는 것이었고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는가를 바벨론에서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셋째, 예루살렘 귀환을 앞두고는 역대기 역사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 전까지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 공부해 다윗 시대와 같이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넷째,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를 앞두고는 성경 66권 역사 기록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역대상 4장에서 5장 통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유다 지파를 향한 야곱의 모든 유언이 성취됩니다. 역대기 4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각 지파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남유다에 속한 두 지파인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역대기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스불론지파와 단지파의 기록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히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의 후손들은 갈렙을 비롯해 다윗 왕에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찍이 가나안 정복 후 땅 분배를 앞두고 유다 지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시므온 지파를 향한 야곱의 모든 유언이 성취됩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시므온의 족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시므온 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 지파만의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내에서 그들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시므온 지파가 레위 지파와 함께 디나 사건으로 세겜족을 죽인 것에 대해 야곱이 유언할 때 저주를 받은 까닭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의 유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숫자도 적었고 자손도 크게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인구조사 때에 유다 지파의 숫자는 7만 6,500명에 반해 시므온 지파는 겨우 2만 2,2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최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후 시므온 지파는 숫자도 늘어나고 넓은 땅도 가지게 되었음을 역대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들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높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 시므온 지파에 관한 역대기의 특별한 기록으로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때에 시므온 지파가 힘을 내 아말렉을 정복한 일이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스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오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세 번째 포인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함께 받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초기에는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세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을 먼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서로 협력하며 전쟁도 함께 싸워 승리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이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전쟁에 함께 나갔습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힘을 합해 싸워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로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이미 그들의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 5년 동안도 선봉에 섰던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찾아가 모세와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봉에 설 것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네 번째 포인트.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받았던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비옥한 그 땅에서 점차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아수르로 사로잡혀갑니다. 역대기 5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역에서 기업을 받은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들은 5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섰다가 전쟁을 마치고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제단을 쌓아 민족의 하나됨과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차 시간이 지나며 르벤과 갓의 후손들은 요단 동편에 살면서 하나님 대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혀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다섯 번째 포인트.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받았던 므낫세 반지파도 비옥한 그 땅에서 점차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함으로 아수르로 사로잡혀갑니다. 므낫세 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므낫세 지파는 야곱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으나 그들의 후손들은 비옥한 요단 동편 땅에서 도리어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상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비옥한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지파입니다. 모세에게 요단 동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청원했던 그들은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할 때 선봉에 서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그것도 선봉으로 화려한 전과를 이루었던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참으로 쓸쓸한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상 숭배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품으신 꿈을 저버림으로 결국 그들의 족보와 행적 속에서 이렇게 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4장에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야베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기에 기록된 야베스가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기록을 볼 때에 힘들게 태어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고통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물이 그에게 유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의 뿌리를 찾아 내려가면서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고통의 유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온 밤을 기억하기 위해 먹었던 것이 무교병, 바로 누룩 없는 고난의 떡입니다.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과정을 아름다운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역대기는 70년 포로 생활로 고난 당한 후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내일을 꿈꾸는 복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역대상 6장에서 9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야곱의 유언대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각 지파 사이로 흩어집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전체가 족보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절에 밑줄을 쳐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한 절도 빠짐없이 밑줄을 다 쳐야 할 정도로 한 절 한 절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그 안에 살아있는 역사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족보인데 특히 4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파별 족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역대상 4장에서 5장까지를 통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족보 2탄으로 그 외 남은 지파들의 족보를 살펴볼 것입니다. 역대상 6장에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와 레위 지파의 족보 그리고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레위의 후손 중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그핫 자손의 족보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디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 레위 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끌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레위 지파는 야곱이 유언한 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제사장 지파가 되어 흩어져 사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임을 위임받은 그핫 자손은
아론을 필두로 계속해서 그 가문에서 비느하스, 사독, 힐기야 등의 대제사장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사닥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므로 성전 기능이 중지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여호사닥은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때에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입니다. 둘째, 레위지파의 자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왓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님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셋째, 레위지파 가운데 게르손 자손과 그들의 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넷째, 레위 자손 가운데 무라리 자손과 그들의 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라리에게서 낳은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님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정리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의 성전 조직 정비 때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즉 찬양대가 생겨납니다. 다윗 때 인류 최초로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가 출범합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후부터는 더 이상 다른 장소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쓰임받았던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해 이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성막 조직을 재정비할 때 업무 분담을 새롭게 정합니다. 이는 230일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때에 레위 지파의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대의 일과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대제사장 가문인 아론 가문은 제사와 지성소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한편 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대제사장의 계보가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아론으로부터 시작해 다윗왕 때 활동한 대제사장 사독과 아히마스까지를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레위 지파는 12지파 사이로 들어가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레위 지파의 이름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소출을 위한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토지를 기업으로 받은 12지파 사람에게는 그들의 11조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 이들이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들의 땅에 들어가 도피성 6개를 포함하여 48개 성읍에 살면서 제사장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가나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에게 13개 성읍, 그앗 자손들에게 10개 성읍, 게르손 자손들에게 13개 성읍, 무라리 자손들에게 12개 성읍, 이렇게 총 48개 성읍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요단 서편 지파들의 족보에서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기록은 제외됩니다. 역대기 7장은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 서편 지파들로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족보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살면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와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에디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일찍이 이사갈 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둘째,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냐민 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셋째,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납달리 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넷째,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한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요단 서편에 정착한 므낫세 반지파도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야곱의 유언대로 자신의 기업은 누리며 살았지만 에브라임 지파보다 번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의해 슬로부앗의 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섯째,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아셀 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네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눌 때에 남유다와 함께한 베냐민 지파 족보가 다시 한번 기록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와 행적은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 1탄이라 할 수 있는 역대상 4장과 5장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 2탄이라 할 수 있는 역대상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중 요단 서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을 정리하면서 베냐민 지파는 다시 한번 그들의 족보와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베냐민 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의 특징을 역사 속에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지파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둘째,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에 베냐민 지파 일부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남았습니다.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 하더니. 셋째,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가장 끈끈한 우애를 나누었습니다. 오래전 애굽에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유다의 명연설을 통해 이후 유다와 베냐민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 이후 유다지파의 다윗과 베냐민지파의 요나단의 세기의 우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눌 때 열 지파라는 다수를 따르지 않고 남유다의 유다지파와 함께 남은 베냐민지파의 사랑, 그리고 유다지파 예수님과 베냐민지파 사도바울의 사랑이 성경 속 두 지파의 끈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넷째, 베냐민지파는 바벨론 포로 귀환의 주역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랍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보다야의 중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다섯 번째 포인트, 바벨론 포로 귀환 후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족보를 소개하던 역대상의 족보가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 민족의 재건을 꿈꾸던 재건 공동체에게 그들 민족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 하나하나는 다 소중한 이름들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맺으셨던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와 행적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배출하는 족속이었으며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며 제사 돕는 일을 주업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섬기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레위인들을 민족 재건의 중심으로 세우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염원하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훈련의 채찍에 겸손과 기대로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자신의 성읍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즉 성전에 속한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받쳐진 사람들로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돕던 일꾼들이었고 주로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자신의 성읍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명단과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둘째, 레위인들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레위인들 가운데에는 문지기 성전기구를 맡은 이들 그리고 찬양대가 속해 있었습니다. 셋째,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만 6천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도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이후에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오늘 우리는 역대상 6장에서 9장을 읽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은 남유다는 무참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70여 년간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지는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절망 가운데 진정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지금의 고난은 잠깐의 징계일 뿐이며 곧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 끝을 헤아렸던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 드디어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한 그들이었기에 남유다 백성들은 국가와 조상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신 그들의 족보를 다시 돌아보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족보를 통해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Wow.